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자, 쌍용정보통신이 올라왔는데요. 이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는데요. 클라우드 사업 비중 증대에 따라 매출과 이익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정책적인 호재도 힘입어서 올해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 실적 개선세도 보여주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좀 상승력을 보여주다가 하락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뉴스를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호실적입니다. 그래서 호실적으로 인해서 오전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예. 지금 사실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거는 매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호실적 달성 소식에 지금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사실 영업이익이 한 100억 원대 적자로 사실 작년 실적도 좀 우려가 됐었는데 지금 뭐 보란 듯이 사실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한 100%가량 좀 증가를 했던 부분이고 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60억 원대로 이미 지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비중이 굉장히 좀 증대가 됨에 따라서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 개선 효과가 굉장히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뭐 동사의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 통합이라든지 이제 전환 사업 모델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뭐 2025년까지 8,600억 원 규모를 뭐 민간 클라우드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 뭐 예. 이런 입장까지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공공 부분의 이제 정보 시스템을 보면은 뭐 서버라든지 이런 정보 자원의 50% 이상이 지금 6년 동안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 효율이 굉장히 좀 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 클라우드로의 어떤 전환점이 전환성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용 이제 비중이 한 4% 정도 됐었고요. 사실 올해 이제 28%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5년까지 보면 한 맥시멈 46%까지도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동사가 이제 굉장히 좀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뭐 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적자 기업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어떤 그런 새로운 주가 모멘텀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 윗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온 상황이지만은 이거는 매수 관점에선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최저가는 이제 860원 전저점까지 충분히 박스권에서 내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